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유튜브 장TV 창입니다. 네, 지금 현재 다이어트를 한 달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얼굴살만 빠지는 것 같아요.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떤 느낀 점 그리고 프로세스, 이제 식단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운동 안 해가지고 제가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느는 최악의 근손실을 이 시점에서 이제 열심히 다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.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또 막 살이 그렇게 막 잘 빠지고 몸을 금방금방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, 몸무게 차이는 없고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지방이 빠지는, 이게 뭐 로이더들이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운동을 한 두 달 동안 개판으로 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것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. 네.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.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. 제 식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식단을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는데, 이게 좀 빨리빨리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일단 최대한 구성을 해보려고 했고, 그리고 좀 많이 안 먹어도 되는, 그리고 먹는 날 왕창 먹어버리는 그런 식단을 하다 보니까, 한주방님의 그 다이어트 루틴을 제가 작년에도 잠깐 해봤거든요.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안 했는데 올해는 한번 한 달 동안 좀 그런 루틴으로 굴려봤어요. 얼굴도 닮았다고 하는데 네, 조금 굴려봤습니다. 네, 굴려봤는데 일단은 네, 좋아요. 좋고 살도 잘 빠지고 말 그대로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진행하고 있죠. 근데 제가 또 실수를 한 게, 치팅데이 때 보상심리 때문에 너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치팅데이 또 좀 꽤나 클린한 음식들로, 네, 뭐 스시라든지 일반식 중에서도 막 청국장 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그런 거라든지 뭐 제육볶 말 그대로 그런 쭈꾸미 막 그런 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치팅이기보다는 뭔가 로딩 개념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그게 조금 아쉽고, 네, 그게 제가 치팅 보상심리 때문에 너무 처먹었던 게 좀 아쉽고, 네, 그것만 지키면은 조금 더 좋은 다이어트 루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탄수화물 100g 섭취하고, 아 근데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크로스핏 하기 때문에 200g이긴 한데 저도 조금 더 섭취해줘야 300g 먹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수요일날도 300g. 네.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에는 이제 치팅인데, 목요일날에는 오전에 웨이트하고 100g 먹고, 그리고 크로스핏 하고 완전 로딩 제대로 해주고,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뭐 자세한 내용은 저기 한주먹님 저기 그 탄수화물 사이클링 영상 제가 태그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혹은 뭔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뭔가 이렇게 누구랑도 미팅도 있고 또 만날 때도 있는데, 그때 탄수화물을 애매하게 재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그냥 단백질만 섭취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하고, 로딩하는 날, 뭐 치팅하는 날 그날 약속을 잡아서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다이어트 식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섭취하고 이게 잘 넘어가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는 계란찜을 해 먹습니다. 브이로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란찜을 먹고요. 계란찜 굉장히 잘 넘어가죠. 훅훅 넘어갑니다. 네. 만들기도 편하고. 닭 안심을 제가 그냥 200g 정도를 해동해가지고 닭 계란찜 만들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그냥 후추 뿌리고 핑크솔트 뿌리고,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만들어 줍니다. 그렇게 해서 200g을 싸요. 싸 가준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섭취해 주고, 그렇게 만들고, 또 이제 사무실에 일할 때는 그 저희 사무실에 또 이렇게 소프트 닭가슴살이 지금 쌓여 있어요. 그게 랭킹닷컴 제품 중에 제일 부드러운 제품이거든요. 저는 부드러운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간중간 꺼내 먹고, 그리고 운동 후에는 소고기를 또 이렇게 섭취하는 편인데, 운동 끝나고 집에서 맨 마지막 끼니를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신선해 홍두깨살을 직접 조리해서 양파 넣고 그리고 이제 먹고요. 사무실에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이제 가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소고기 볼이 있거든요. 소고기 볼, 그것도 진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가지고 정말 편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쌀밥보다는 고구마를 먹는 이유가, 제가 먹는 꿀고구마가 있는데 그냥 전자레인지 해동시켜서 해동된 걸 쓱 벗겨서 먹으면 그렇게 잘 넘어갑니다.
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원래는 제가 닭가슴살 기존 닭가슴살이랑 막 현미밥 하면은 막 차리는 시간 뭐 하고 해가지고 3-40분 이가 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10분 만에 금방금방 섭취할 수 있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목넘김이 편하고 좀 쉽게 손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먹고 있는데 이게 또 랭킹닷컴이 이번에 그러면 구독자분들도 한번 저렴하게 드셔보시라고 기존가에서 30% 할인된 가격으로 3월 24일까지 이 해창TV 기획전에도 열어주셨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획전 통해서 제가 제품들을 사재기를 했거든요. 왜냐면 어차피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기획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획전에서 제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닭가슴살 제품이라든지 소고기 제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기회입니다. 이때 좀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다이어트 또 힘내시는 여러분들 좋겠고요. 다이어트 제 목표가 그래도 한 6월달까지는 몸이 어느정도 나오는 체지방 그래도 한 8% 그 정도 만드는 게 제 목표여가지고 지금 3월 중순인데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해보고 뭐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느끼는 거는 후퇴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후퇴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기어가더라도 앞으로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고요.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시고 있으신다면 혹은 뭘 만들고 계신다면 항상 듣근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